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SK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뭘 하든지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교수님들은 이런 거잘 설명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하는 일이 웹사이트 구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웹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형 쇼핑몰이나 작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PHP 언어를 사용해서 많이 구축하는 편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큰 대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걸 사용해서 뭐 자바 JSP로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ASP.NET을 사용하여 구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구축을 하든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왜 그게 필수인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내가 어떤 쇼핑몰에 가서 어떤 상품을 구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보통 쇼핑몰에 방문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회원 가입이죠. 그 쇼핑몰의 회원 가입 페이지에 가서 이제 나의 개인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아이디, 패스워드, 내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고 회원 가입 버튼을 딱 누르게 되죠. 그러면 그 누르는 동시에 그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회원 테이블에 내 정보가 인서트가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인서트 배웠었죠. 그 회원 테이블은 이미 쇼핑몰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그 회원 테이블 안에 컬럼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까 내가 기입했던 정보들에 관한 컬럼이 있을 거예요. 뭐 아이디 컬럼, 이름 컬럼, 패스워드 컬럼, 핸드폰 번호 컬럼 이런 컬럼들이 각각 있는데 거기에 내가 기입한 정보들이 딱딱딱 인서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셀렉트 할 때도 그 정보들을 꺼내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의 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왜 쇼핑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는 바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겠죠. 쇼핑몰이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음번에 내가 그 쇼핑몰을 방문해서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입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맞는 정보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판단할 근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입할 때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로그인할 때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 DB에 저장된 값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암호화를 해서 DB에 저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암호화도 복호화할 수 없는 단방향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쇼핑몰 관리자가 뭐 DB에 접속을 해서 셀렉트를 해서 내 정보를 조회한다고 해도 내 비밀번호가 뭔지 알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가 이렇게 알 수가 없으면 내가 로그인할 때 맞는 걸 입력했는지 어떻게 알지? 라는 또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그거는 내가 만약에 내 비밀번호가 1234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그 1234를 회원 가입할 때 저장했던 그 암호화 알고리즘을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234를 똑같이 암호화를 시켜보고 DB에 저장된 그 암호화된 값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똑같은 값으로 암호화가 됐네. 그러면은 얘는 맞게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로그인 석세스를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보면 마이 쇼핑이나 마이 페이지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 회원정보 수정이라는 또 메뉴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 접근을 하게 되면 내 정보들이 쫙 보이죠. 아이디는 보고 패스워드는 뭐 별표 처리해가지고 보이고 핸드폰 번호 보이고 이런 정보들이 쭉쭉쭉 보이는데요. 이 페이지에 접근할 때 이제 바로 액션 되는 게 셀렉트 퀄이에요. 이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서 DB에 접근을 해서 웨어절에 뭐내 아이디나 아니면은 그 쇼핑몰에서 부여한 고유
고객 번호라고 하죠. 회원번호가 있겠죠. 그걸로 가지고서 내 정보를 셀렉트 해오는 거예요. 셀렉트 해온 정보를 페이지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셀렉트를 해왔죠. 그리고 나서 무슨 동작을 하게 되나요? 회원정보 수정이니까 뭔가를 수정하겠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를 변경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어.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지금의 핸드폰 번호로 이제 수정을 하고 회원정보 수정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누름과 동시에 저번에 저희가 업데이트 쿼리를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원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이제 그 쇼핑몰 코드 내에서 업데이트 회원 테이블 셋뭐 핸드폰 번호는 새로 변경된 핸드폰 번호, 웨어 아이디는 내 아이디,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B에 있는 내 정보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비단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회원 가입을 할수 있는 모든 사이트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네이버도 네이버만의 회원 테이블이 있을 거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의 회원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그럼 쇼핑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테이블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쇼핑몰의 주 목적은 상품을 주문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 상품 테이블이 또 있어야겠죠. 쇼핑몰에는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회원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상품 테이블을 쇼핑몰에서 미리 생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상품 테이블에는 주로 어떤 컬럼들이 있을까요? 상품명이나 상품 뭐 가격, 상품의 옵션, 뭐 사이즈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색상, 그리고 상품의 재고 수량, 몇개 남았다. 이런 상품에 관련된 많은 컬럼들이 있겠죠. 이 상품 테이블 안에 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미리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쇼핑몰에 내가 무슨 상품을 사려고 접근을 했을 때 상품 테이블에 있는 상품들을 쫙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이 A라는 상품을 살래. 그리고 클릭을 하면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품 상세 페이지가 로딩되면서 수행되는 쿼리가 이 상품 테이블을 셀렉트하는 쿼리가 되겠죠. 그래서 상품명을 보여주고 상품 가격을 보여주고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쫙 화면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주문했을 때이 주문한 정보를 또 담을 수 있는 주문 테이블이 또 있어야겠죠. 이게 내가 아이디가 뭐 ABC인데 ABC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몇월 며칠에 어떤 상품을 뭐 티셔츠를 하나 구입했다고 하면 티셔츠를 구입했는데 뭐 파란색을 구입했고 배송지는 어디로 구입했고 얼마에 구입했고 또 결제 수단은 어떤 걸 썼고 이런 정보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쇼핑몰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하고 배송을 시작을 하겠죠. 그럼 또 배송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배송 테이블도 있을 것이고 무궁무진하게 테이블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또 양이 굉장히 방대해지겠죠. 점점. 근데 소형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겠죠. 정말 간단한 예를 들자면 네이버 뉴스 기사에 내가 댓글을 한줄 단다고 했을 때도 내 아이디랑 내가 단 댓글이 같이 세트로 묶여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웹사이트에서 내가 기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쯤이면 웹사이트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몽고디비 같은 노에스큐엘 DBMS가 각광을 받는 추세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오라클, MySQL, MS SQL 이세 가지가 탑3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그만큼 취업할 때 선택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DBA나 DA보다 프로그래밍 개발자들이 SQL을 훨씬 많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코딩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SQL을 꼭 같이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쪼잉커리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IT 기업의 공채 면접에서 지원자분들께 SQL 질문을 던졌을 때,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드문 가운데서 본인이 되게 명쾌한 대답을 한다면 합격률이 무척 올라가게 되겠죠. 물론 SQLD 같은 자격증이 있다면 매우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굳이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지식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만 돼도 되게 우대의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